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국민의힘이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위원장이 저희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인데요. 우리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표님께서 직접 청년에 관한 문제를 이끌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데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늘 피력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꼭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들을 제가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피시고 그 다음 실질적인 부처와 정책 조정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하고 있고 오늘이 그네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지난 3호 정책에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를 뜻하는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발표해서 민간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그 사실을 입사 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의 방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며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불안해하는 취준생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혼을 앞둔 그리고 신혼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삶을 언제나 응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려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준비한 4호 정책명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입니다.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바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의 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정책 요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역대 최고 저출생의 핵심인 청년 주거시태 문제점도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 시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닿는다는,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대폭 확대하여 개정하려 합니다. 둘째는 청약 기회의 확대입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을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합니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 대신 이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여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에게 이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앞장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책 발표는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뒤쪽 현수막 앞에서 4.5 정책 발표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